3기 신도시와 계양 테크노밸리가 들어서는 인천 계양구는 현안이 산적한 곳입니다. 계양구청장에 도전장을 낸 후보 3명은 자신만이 현안 해결의 적임자라며 민심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유은총 기자입니다. 인천 계양구는 내년 입주가 예정된 3기 신도시부터 계양 테크노밸리 기업 유치까지 풀어낼 과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계양산과 경인아라뱃길 활용 방안도 시급합니다. 지역 현안을 해결할 적임자라며 3명의 후보가 계양구청장 선거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3번의 경선을 거쳐 본선에 오른 유난 더불어민주당 후보. 12년 계양구 의정 활동으로 쌓은 현장 경험으로 역동적인 계양을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성남 판교 테크노밸리를 만들어냈듯이 제2 판교 테크노밸리를 만들어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맞수로 다양한 공직 경험이 있는 이병태 국민의힘 후보가 나섰습니다. 이 후보는 구와 구민이 함께 계양구를 디자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이익금을 다시 구민들한테 돌려주고 계양구를 전체적으로 윤택하고 활기찬 도시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당 구도를 깨고 박인숙 정의당 부대표가 선거판에 뛰어들었습니다. 35년 사회적 약자편에 섰던 박 후보는 첫 여성 계양구청장이 돼 달라진 계양을 열겠다는 각오입니다. 의료 돌봄을 위해서 인천 제2인천의료원을 계양구에 유치하겠다 하는 게 첫 번째 공약이고요. 송영길 민주당 전 대표에게 내리 우선을 안겼고 7번의 구청장 선거에서 진보 후보를 5번 선택한 계양 표심. 송 전 대표의 돌연 서울시장 출마와 이재명 민주당 상임 고문의 계양을 보궐 출마가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OBS 뉴스 유은총입니다.